아니, 우리는 우리가 뭐 10년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고 그냥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초안 여러분! 저희 소녀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실망시키지는 않을 테니 더 노력하고 더 열정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녀시대는요, 저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8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정말 가족처럼 함께하고 마치 거울처럼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함께 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저에게 소녀시대란 정말 가족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한테 의지할 수 있고 멤버들한테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멤버들이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존재예요. 저희끼리 하는 말은 그래도 이 소녀시대끼리 이 9명에서 모이는 시간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저에게 소녀시대란 운명이 만들어준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자매는 아니지만 8명의 언니가 저에게 생겼는데 항상 저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해주고 만남, 우리 멤버들 9명의 만남 자체가 이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축하해드릴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저희 소녀시대는 아홉에서 한 네 섰을 때 그때 소녀시대로서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